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지도. 자, 우리가 세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세포 핵 속에 뭐가 나온다? 아,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친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잘 보면 무엇이다? 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글자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다? 예, 네, 글자란 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것. 근데 그 창조된 목적이 뭐라? 글자가 창조된 목적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를 창조한 존재는 누굴까? 예. 인간을 창조한 존재라야 생명체를 존재한, 그렇죠. 창조한 존재라야, 유전자를 창조한 거죠. 유전자가 창조되지 않고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생명, 그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생명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인간은 살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유전자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생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내가 창조하면 암에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성경,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창조주가 등장해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하, 내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구나. 유전자가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전자가 변할 것이고, 유전자가 변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도 변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놔야만 이 암이 다시 날 수 있겠구나. 이게 다 창조주의 창작물이에요. 우연히, 어쩌고 뭐, 프로그램이 생겨나. 프로그램이란 것은 미리 뭐요, 예측할 수 있는 존재라야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됐다고요? 이제 과학자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야 누가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이. 네. 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 이 글자로 모든 모든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작동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다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창조주 그 프로그라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할 때 내가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를 미리 알고 미리 프로그램을 짜 놓아야만 인간이 암에 걸려도 생존할 수, 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박수. 아, 되겠죠. 이거는 과학이며 동시에 뭐예요? 신학이에요. 유전자를 잘 알면 모든 학문을 통달할 때 놀라워요. 그렇다면 자 왜 신학이에요? 그렇다면 창조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면 아담과 이브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시시해지죠, 그렇죠? 아니 안 걸리도록 좀 만들지. 네, 여기서부터 심각한 질문이 시작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그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창조주가 왜 암에 걸릴 수 있도록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풀리면서 이 신학에 맞는 철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뭐 먹고 났어요? 이런 거 아니라고. 네. 아마 우리 이재현 씨도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아니, 뭘 먹었는데? 이런 건 아무 철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요행이야. 뭘 먹었길래 그렇게 나왔냐. 이거는 인간을 뭐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관, 인간관, 세계관. 이게 인생관, 이것이 새로 정립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유전자를 배워보면. 네. 멋진 거예요. 네.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유전자는 이게 이제 글자다. 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필요할 때는 꺼지고, 켜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꺼진다. 수컷이 없어졌다. 수컷이 필요하다. 수컷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멸종한다.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다시 수컷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컷이 수컷으로 될지를 미리 뭐예요? 미리 프로그램을 짜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예. 네. 그럼 이게 A, T, G, C만 쪼쪼쪼인데 이거는 이걸 암만 봐도 이게 뭔지 몰랐다고. 결국은 과학자들이 아, 요게 글자구나. A, T, G, C는 요게 네 종류의 뭐예요? 알파벳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패턴, 그렇죠? 그 순서와 패턴을 쫙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뭐 해냈다? 해독을 했어요. 해독했더니 읽었다는 얘기야. 읽고 그 뜻을 발견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다 읽어보니까 요게 한 2만 천 몇백 종류가 돼.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냈습니다. 대단하죠, 과학자들도. 자, 그래서 유전자 2만 가지가 넘는 유전자를 다 해독을 해내가지고, 각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몇 개의 염색체? 총 염색체 수가 몇 개였습니까? 23개야. 이 23개의 염색체 중에 그 이 23개의 염색체가 말이에요. 희한하게 요게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이즈가 똑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사이즈가 제일 키가 큰 사이즈로부터 쫙 해서 23번까지 번호를 쫙 붙였어. 아시겠죠? 그럼, 자, 그래놓고, 아,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네? 그러면, 어디에 있는 23개 염색체 중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길래 유방암에 걸렸을까? 어, 당뇨병이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 어디에 맨 꼭대기에 위치하냐? 중간쯤 위치하냐? 아니면 밑바닥에 위치하냐? 끝머리에 위치하냐? 어디에 위치하는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알도록. 위치를 알게,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지도라고 부르지. 지도를 보면, 아, 뉴스타트 센터 위치가 여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아, 위치를 보면, 아, 속초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거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 해놓고,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보기 쉽게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아,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어. 폐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이게 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폐암 환자들의 유전자를 조사해봤더니 3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게 폐암에 걸린 폐암 환자가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자 어떤 환자가 파킨슨씨 병에 걸렸다. 예, 파킨슨씨. 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예. 4번 염색체의 요 한 가운데쯤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파킨슨씨 병에 걸렸더라. 유방암. 아, 유방암 환자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보니까 13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방암. 그래서 나중에 또 발견해서 아, 유방암 환자는 이 17번 염색체상 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해도 유방암에 걸리구나. 자, 이거는 췌장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모든 병은 다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됐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려.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만 달라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린다는 건 다 똑같아. 모든 병의 경우에 다 똑같아. 근데 병 종류가 달라.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른 것뿐이에요? 지도상에 유전자 지도상에 뭐만 달라? 위치만 다를 뿐이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병은 다 똑같다. 위치만 다르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정상만 치료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위치만 다를 뿐, 어떤 질병이든지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은 똑같아. 그러면, 뭐만 고쳐주면 돼? 유전자만 고쳐주면 돼. 유전자만 고칠 줄 알면, 모든 병은 다 고쳐. 왜? 유전자만 고칠 줄 알면, 위치야 뭐 어디 가서 고치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제 차가 기아 소렌토예요. 하이브리드. 올해 처음 나왔어. 네. 자,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고칠 줄 알면 속초에 있는 이상구의 소렌토를 고치는 방법이나 서울에 있는 하이브리드를 고치는 방법이나 광주에 있는 소렌토를 고쳐 다 똑같잖아. 고치는 방법은 같으니까. 내가 소렌토를 수리하러 가려면 뭐예요? 위치만 변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질병이 낫는 방법은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생기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병이든 생기만 들어오면 뭐예요? 되는구나. 왜? 생기가 바로 무슨 력이니까? 치유력이니까. 근데 현대의학은 치유력 없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니까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병마다 다 다르다니까. 이런 엄청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을 딱 유전자를 공부를 딱 해보면 와, 의학이란 게 뭐예요? 쉬워. 너무너무 쉬워. 병 고친다는 것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만. 생기만 받아.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야. 깨닫고 보면. 예. 네. 그럴 때, 와,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탁 오는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왔다. 아, 그럼 하나님을 믿자. 이게 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바드에 보내주세요. 우리 딸 웨슬리에 보내주세요. 이런 것이 종교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생명, 진리, 진정한 선, 진정한 아름다움. 그래서 진정한 참사랑, 하나님만이 참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오는데 그 생기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유력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라 방법을 논하자면 뭐만 가지게 되면 된다?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것을 아주 증오합니다. 이것은 본래 진리인데 이 진리를 종교화시킨다는 것. 종교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빌어야 돼. 구질구질하게. 빌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을 빈다. 이거는 차원이 낮아도 뭐예요? 진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생기를 모욕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 빌어야 사랑을 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뉴 스타트를 기초로 해서 그러면 창조주는 과연 누구인가? 왜 암에 걸리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2부 세미나라고 합니다. 네, 그 철학적 부분 그렇죠. 더 심오한 뜻. 우리 이 부분이 그래 와 그렇구나 이러니까 막. 암은 잊어버리고, 뭐요? 그러네요! 하고, 막, 이 마음 속에서 춤을 춘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진짜 마음 속에 춤췄죠. 와,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감, 뭐 해서,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망가졌던, 그러면 소방관 수리공까지 막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재밌어. 네. 그래서 돈은 안 벌려도 재미있었어. 너무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돈 벌리겠어요, 여러분. 네. 네.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그냥 박사님 간단하게 뭘 먹으면 됩니까? 이게 이제 방법론의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이게 무슨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날 수도 없고 나아봐야 또 뭐요? 같은 병 또 걸려? 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놀라운 유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17번 염색체상에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이 P53이라는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보니까 이 P53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해내. 자, 종양은 뭐예요? 뭐예요? 암이에요. 암. 암을 발생할 수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물질. 만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가 딱 되면 모든 암 환자들의 이 유전자를 보면 다 꺼져 있어요. 이게 꺼져버려서 작동을 하지 않아. 않으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아.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세포, 그 유전자를 가진 그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암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주 착한 아이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부모가 아빠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 끼니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고. 이렇게 되면 그 착한 아이가 도둑놈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세포들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래의 세포의 성질이 변해가지고 도둑놈, 나쁜 놈, 깡패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질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지금,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시잖아. 그렇죠. 이 스트레칭이 시시한 것 같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모든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예요. 그렇죠? 생기야. 그 생기가 들어와야만 첫째, 예.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고 잘 안 켜지니까 컨디션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 다음으로 이 세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뭘까? 공기야. 공기. 공기는 산소. 그렇죠? 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만 돼. 그래야 세포가 항상 뭐예요? 편안해. 예. 그래서 공기,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만 그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은 유전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내줘? 생기를 보내줘.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세포에게 생기를 보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산소 공급을 우리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면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예. 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생기를 단 1초라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생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생기가 막히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정말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래도 생기는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혀 죽겠네 하는 순간은 내가 생기를 100%를 받고 있었는데 90%가 막혔다 이거야. 그러면 죽을 맛이야. 그래서 컨디션이 나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유전자들이 생기를 10%밖에 못 받으니까 작동을 잘 못하니까 죽을 맛이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산소 공급이 돼야 되고 산소 공급 다음으로 생기를 받는 데 필요한 기본 여건이 되는 것이 바로 뭐게?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 자, 제일 충분히 마셔야 될 게 알고 보니까 뭐구나? 공기야. 산소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뭐를 하는 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심호흡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심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 네, 생기를 잘 못 받아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서 이제 병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이 P53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으면 뭐를 못해요? 예. 네. 뭐를 못하냐면, 다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이 자꾸 산소가 부족하고 물도 충분히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생기도 안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면 그 죽을 지경, 그 나쁜 상황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악바리 세포로 변하고 싶어 해. 그게 이제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와, 산소가 안 들어와서 죽겠다. 물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 여러분, 이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시들어요. 세포가 시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짜고 맵게, 그렇게 자꾸 옛날처럼 잡시면, 이게 짜고 매우면, 예, 어떻게 돼요? 피가 짜고 매워지면 어떻게 돼? 세포로부터 뭐를 뺏어? 예, 소금기를 뺏어요. 그거를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피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다 흘러가서 피 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지는 지면은 뭐요? 아따 짜게 먹었더니 얼굴이 뭐요? 부었다. 그렇게 되면 혈관 속에 있는 세포들은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이제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 되면 에이 암세포라도 돼버릴까 그냥? 응. 자, 그럴 경우에, 암세포라도 돼버릴까? 세포들이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경우에, 이 P53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면, 그 암세포가 되고 싶어 하는 세포들에게 뭐라 그러게? 참아. 참아. 암세포가 되면 죽어. 온 몸이 암등을에 되면 이 몸 전체가 죽어버리면 너도 같이 죽는다고. 그러지 마. 조금 참아봐. 조금 참으면 아마 이 사람 뉴 스타트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주는 이미 뭐예요? 이미 예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것. 이러니까 유전자를 공부하면, 와, 어떤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전지? 전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지 전능이 돼, 뭐예요? 암 걸릴 짓을 해도 암 안 걸리게 만들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암 걸릴 짓을 하고 있고 나 암 걸려버릴까요 나는? 그런데도 암 안 걸리면 그거는 여러분 정의로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엉터리지. 내가 암 걸릴 선택을 하면 내 선택대로 어떻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래놓고 어떻게? 그래놓고 우리가 결국은 죽어버렸다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우리의 잘못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실 계획을 세워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 그 유전자 속에 복음이 들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뭐요? 그 복음의 핵심을 깊이 들어가면서, 와, 하나님이 뭐, 주님, 교회 헌금 많이 낼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 이따위,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요? 와이로쟁이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글을 믿고 있다니. 얼마나, 그런 글을 믿고 있으면, 내 자신도 어떻게 돼버려? 와이로쟁이가 돼버린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내 물받기를 좋아하고. 왜 하나님도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공부하면, 뭐가 일어나? 내 마음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와,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완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서 이루고 나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서 깨우치는 거야. 이렇게 깨우치는 순간을 거듭났다. 와, 나 좀 봐. 이렇게 돼요. 여자들이 가끔 하는 말,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뭐 이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이것을 그 큰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나도 옛날에처럼. 그래야, 이제, 어때요? 그렇게 바뀌면서, 누가 나 앞에 탁 끼어들면, 그래, 참 급한 일이 생겼구나.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편하게 살잖아. 그렇죠? 그럴 때 유전자는 어떻게? 그게 사랑이야. 그럴 때 사랑이 내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생기의 치유. 정말 진정한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제가 처음에 유전자 지도를 딱 보고 아니 암 걸릴 놈은 암 걸려버리지 또 안 걸리도록 어떻게 해? 사랑은 오래 참고 참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이보다, 뉴 스타트보다 더 재밌는 학문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모든 질병, 여기 보면, 크론스병 있죠? 자, 신, 다낭, 포병. 신은 무슨 진짜냐면, 콩팥이라 진짜예요. 콩팥. 다낭은 뭘까? 다는 마늘 다자야. 낭은 뭐야? 주머니. 그래서, 보통은 다낭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다낭신을, 이제, 그 주로 유전병입니다, 저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주머니가 조금밖에 안 되고, 다른 부분, 콩팥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요.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주머니가 자꾸 많아져서 콩팥이 나중에는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콩팥이 포도송이처럼 돼버려. 그래서 실제로 소변을 걸러내는 건강한 콩팥 부분이 그냥 나중에는 10%, 5%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건 결국은 콩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콩팥이 점점 나빠질수록 혈압이 쫙 올라가고, 그 나중에 혈압 때문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그것도 그 병도, 그 병도 이 다낭신도 몸만 정상화되면, 그게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에, 콩팥세포에 그 변질된 유전자에 뭐만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그 유전자가 점점, 자, 어저께 배운 대로,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가 오고, 그건 이제 생기의 문제야. 점점 들어오면 점점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시작. 마치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화가 돼서 정상세포가 되듯이 변질된 다낭신 콩팥세포도 어떻게 자꾸만 생기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포도송이가 없어져. 그리고 정상적.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 연변에서 오신 형제인데,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참 그 조선족들 저 혹은 탈북민들 와서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직장은 말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서 치료하다가 또 수술 받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다가 이제 병원서 손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 동생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야. 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뉴 스타트로 형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모시고, 참, 그 동생이, 참, 저는 인간으로서 참 제가 존경해요. 공부도 얼마 못하고, 현 선생님인데, 악수를 하면요,
이야, 이건 남자 손은 이래야 돼. 잡으면 뭉퉁한 게요. 그리고 주먹을 보면 주먹이 저보다 한 이만큼 커.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래서 이분은 연변에서 깡패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얼마나 힘들게 이제 이거 이제 건축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형제인데 그 형을 모시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뭐 다 해서 그래서 형이 직장은 말기가 완전히 나버렸어. 저는 뉴스타트보다는 동생의 사랑 때문에 낫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시겠죠? 근데 이 동생은 뉴스타트를 완전히 이해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형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심각하게 저한테 왔더니 박사님, 자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좋다. 이 사람은, 그 동생은 이 병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인데 이게 점점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이러고 가다가 아마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반드시 콩팥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병도 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박사님.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 감사하면 생기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뉴스타트를 아주 잘 해가지고 그래서 형도 낳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철저히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그 한 6년 후에 연락이 닿았어. 그래서 우리 현생 그 다낭신 어떻게 돼가? 다 낫대요. 예, 이제는 간 이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콩팥 이식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제, 피검사를 해보면, 그, 콩팥이 나쁠 때 올라가는 수치가 있어.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처럼, 이제, 이런, 자,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유방암세포가, 유방,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럴 때 유방암세포를, 야, 암세포 되지 마.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물질이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BRCA1, BRCA2, BRCA3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발견.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잘 생기를 받아서 활동하면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될 지경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속상하다 뭐 이런 게 없어도 일반인들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고 있어라고 해도 가장 흔해 빠진 스트레스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야. 사람들이 산소를 충분히
심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호흡 부족증이야. 그 다음에 호흡도 심호흡도 안 할 뿐더러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요즘 사람들이 삼겹살 많이 먹어요. 아, 저는 그 삼겹살만 보면 신경질 나. 삼겹살은 산소,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음식이야. 아시죠? 어떻게 차단시키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궁극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바로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제일 시시한 혈관이지만 사실은 큰 혈관보다 모세혈관이 더 중요해.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 고속도로가 중요한 것 같지만 고속도로 변에서는 할 수, 뭐를,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고속도로는 그냥 어떤 그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일 뿐, 고속도로 변에 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 모세 길로 가야 돼. 작은 길에 다 있어. 시내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 세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혈관만이 이 큰 혈관들은 세포와 직접 접촉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보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은 심호흡과 함께, 예, 심호흡과 함께 근육을 어떻게 당겨주냐, 스트레치라는 영어 단어가 당긴다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서 이 뒤에 근육을 쫙 당겨주면. 여기 엉성하게 있던 모세혈관이 뭐예요? 조금씩 뻗어나가. 그러면서 가지를 치기 시작해. 왜? 근육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때는, 즉, 모세혈관의 분포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자 이래서 이제 이걸 한다. 아시겠습니까? 하면 보통 뭐 이 정도 할 때까지는 괜찮아, 편안해. 그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가면 뭐예요? 땡겨 여기 근육이. 그러면 땡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 아파. 더 이상 땡기지 말라는 얘기야. 왜? 더 이상 땡기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오므러뜨려 버려요. 자, 그러니까 오므러든다는 것은 뭐예요?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땡겨주질 않아.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시면, 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쉽네. 그러나 좀 더, 땡겨.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파. 그런데,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몸이 유연해진다 이거예요. 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만 늙지를 않아.
아주 노화가 돼. 산소 공급이 충분히,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자, 스트레칭 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이야! 그러면 심호흡 안 하잖아, 지금. 응.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 하면서 하나, 하나, 후, 보세요. 여러분, 나이 80에 이까지 내려가면, 이거. 유연해. 유연하면, 마음도 유연해져. 내가 이 몸이 굳어가지고 조금, 이러면 마음도 굳어요. 그러면 노화가 빨리 돼. 그래서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우리 아버님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하면 몸이, 와,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휙휙 돌아가고, 발도 어떻게, 야, 올라가고, 전혀,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도 그, 이렇게, range of motion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게 운동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이러면 허리도 안 아파요. 허리는 왜 아프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뉴욕을 간다. 인천공항에서. 그럼 14시간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질 못해. 그러죠. 왜 아프게? 모세 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세 혈관이 충분히 발달, 근데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들어 누우면 안 아파. 왜 앉아 있으면 아프고 들어 누우면 안 아플까? 앉아 있으면 이 등, 응? 등에 근육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척추가 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척추를 가운데로 하고 양쪽에 근육이 만져지죠. 그렇죠? 자, 여기 척추 뼈고 한가운데, 이제 양쪽에는 뭐예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 뒤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연결하고 있어? 골반뼈. 그래서 이 근육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척추뼈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 근육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신. 등신. 그래서 이제 등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좌우로 두 개만, 등심 두 개만 가지고는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컨트롤 못 해요. 그러니까 앞에 안쪽으로 근육이 두 개가 또 있어. 그건 침이 흐르죠. 안심. 그래서 그 내 기둥이 이 척추뼈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 간다고 앉아있으면 5시간, 6시간, 이러면 이제 근육이 항상 뭐요? 빳빳하게 이제 힘을 줘야 되니까 산소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해. 그런데 모세혈관이 부족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 누우면, 산소 공급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보다는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아픈 게 풀려. 아시겠죠? 근데,
뉴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끝, 안 아파요. 근데 이제 14시간 가는 동안 적어도 한 두 차례씩은 어떻게 저 어디가 제일 좋을까? 우리 대한항공 최고 미녀 승무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어디가 제일 좋은 공간일까?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이제 하바탕씩 스트레칭하고 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해.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그 삼겹살 얘기를 했는데 이 왜 그러냐면 삼겹살 먹고 나면 본래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이게 적혈구들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혈관을 이제 피가 깨끗하면 슉슉슉 잘 통과해서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을 잘. 그런데 삼겹살 먹고 한 20분만 지나면 이렇게 돼. 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조차도 표면이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저기 모세혈관을 막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밤늦게 삼겹살을 처먹었어. 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가 아플 짓을 하고 살아.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다 알아서 이런 문제, 이런 선택을 앞으로 삼겹살 선택은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세포도 산소가 안 오는데 부족한데 살아가려니까 이게 악돌이 세포, 악바리 세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랬죠. 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뭐예요? 먹지 말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이 기름 먹으면 죽는다. 그 너희들을 죽이는 기름은 내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죽이는 죄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이런 것이 성경이야.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읽으면 무슨 냄새가 물씬 나요? 사랑 냄새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냥 암세포가 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이 며칠째예요? 3일째인가? 그렇죠? 오늘이 10월 4일이구나. 네. 자, 오늘은 이제 4일째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냐면, 막 스트레칭도 했었고, 현미밥도 들어오고, 싱싱한 채소가 들어오고, 와, 암세포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막 심호흡도 하자고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그러면 암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고민 중이야.
이거 상황이 달라졌네. 우리가 계속 암세포 이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암세포들은 본래대로 돌아가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기를.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런, 그러면서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리고 그 두 번째 좋아하는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가고파. 내 고향 남쪽파. 가고파라 가고파.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가 탁 들어와. 생기가 들어오면 뭐예요? 야, 우리 짐 싸야 될 것 같아. 짐 싸서 어디로 돌아가? 고향으로. 네.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암세포,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아이, 뭐, 3일밖에 안 됐잖아. 자, 작심 3일이야. 내일부터는 또 삼겹살 처먹을 거야.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 확실한 선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네. 뜻, 그 선택은 뭐를 가져야 선택이 돼? 뜻이 있어야 돼. 아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았다. 그러면 나는 선택하겠다. 딱 이 순간. 네. 이 순간이 유전자 회복의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이 여러분께 빨리 확실하게 오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와!